최근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확진되면 확진 농가의 가축들은 모두 매몰 처분되는데요. 네, 최근 5년간 처분된 가축만 5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 중인 공충식 씨. 지난 24일 홍성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나오자 일찌감치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황시 그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옛날에 뭐 구제역이 주위 요 반경이 한 4, 5km 그때 돼지 그쪽이 와가지고서 그때도 엄청 신경 많이 쓰고 매일같이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제역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가축 전염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올해까지 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농가에서는 혹여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행동 지침 등에 따르면 확진 농가의 가축은 모두 매몰 처분됩니다. 지금 발생을 하는 양상이 이제 보셨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초기에 그 발생 농장을 살처분하지 않으면 그 매개를 통해서 수평 전파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좀 약간은 그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초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생 농장은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으로 매몰 처분된 가축 수는 약 5천만 마리. 이번 럼피스킨병으로 처분된 소도 현재까지 4천여 마리입니다. 럼피스킨병을 제외하고 피해 농가에 지급된 보상액은 5년간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에선 제대로 보상이 되고 있지 않다며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선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상황.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반복되는 가축들의 죽음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